안녕하세요. 휴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짜투리 종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자가 제가 짜투리 종이를 모아놓는 상자인데, 이제 꽉 차서 뚜껑이 잘안 닫혀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짜투리 종이들을 좀 구분해 보려고요. 왼쪽에는 좀 작은 조각들을 모았고요. 왼쪽 아래는 좀 빈티지한 느낌의 종이들, 또 오른쪽에는 패턴이 들어간 종이들을 모으고 있어요. 쌓아두니까 엄청 많아졌는데요. 맨 왼쪽 아래는 좀 빈티지한 느낌의 종이들이고, 가운데는 약간 얇은 종이들이에요. 습자지 같은 느낌의 종이들, 위쪽엔 좀 작은 조각들이고요. 오른쪽은 패턴이 들어간 종이들입니다. 책상이가 꽉 차서 종이 일부는 좀 내려놓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영문 원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알파벳 스탬프로 스탬핑을 좀 해놓으려고 해요. 잉크는 디스트레스 잉크 빈티지 포토 색상을 사용했어요. 이 알파벳 스탬프는 원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찍을 수가 있어서 좋은데, 그 대신에 한 알파벳이 여러 번 들어가면은 나눠서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조금 간격 맞추기가 어렵긴 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찍어 줄게요. 이렇게 찍어준 후에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가장자리를 디스트레싱 해주었어요.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스탬프로도 찍어볼게요. 요거는 짧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스탬프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찍어주고 잘라서 디스트레싱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원서 종이를 재활용해 봤고요. 요것들은 작은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펀치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저는 원형 펀치하고 탭 모양 펀치를 사용할 건데요. 탭 모양 펀치는 좀 두꺼운 종이로 뚫어서 이렇게 페이지 가장자리로 나오게 붙일 때 좋더라고요. 사투리 종이 중에서 좀 두꺼운 종이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탭 모양은 뒷부분이 보이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뒷부분이 하얀 종이는 그 뒷부분도 남은 스티커로 붙여줄게요. 원하는 부분에 잘 맞춰서 찍어주면 이렇게 탭 모양 종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다음은 원형 펀치로 원형 스티커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한쪽에 짜투리 종이들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부분을 원형 펀치로 뚫으면 원형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펀치를 사용해서 몇 가지 모양 조각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 번째로는 이 얇은 종이들로 러플 장식, 주름 장식을 만들어 보려고요. 종이를 폭이 좀 좁게 잘라서 위에 부분부터 주름을 접어 나가면 돼요.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은 붙일 곳에 바로 붙여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서 뒷면에 얇은 종이를 덧대서 붙였어요. 이대로 사용해도 좋고 가운데 부분에 재봉틀로 박음질을 해도 예뻐요. 저는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이번에는 짧은 종이들을 좀 더 이어 붙여서 길게 만들어서 사용해 볼게요. 위에 부분부터 접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계속 접어가면서 쓰니까 종이가 길다 싶어도 완성된 주름 장식은 또 그렇게 안 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얇은 종이들을 사용해서 주름 장식을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길쭉한 짜투리 종이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커다란 종이를 다시 연결해 보려고 해요. 콜라주 느낌도 나고 이것저것 붙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이거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방법은 그냥 길쭉한 종이들을 계속 연결해서 붙여주면 돼요. 이제 이 종이 옆에 뭘 놓을까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쭉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몇 가지 더 종이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길쭉한 것 말고 좀 더 작은 조각들도 좀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그냥 배경지처럼 써도 괜찮고 태그 같은 걸 만들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차투리 종이들로 몇 가지 종이 장식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